어서오세요, 여러분. 아린네 부엌이에요. 아,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요. 이렇게 조금 음식을 좀 줄여서 먹어볼까 하고 채소 같은 거 많이 싸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띠아만 한 게 없더라고요. 또띠아를 샀는데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또띠아가 많습니다. 그거 구입해서 탁 열어보면 시큼한 냄새가 나요. 근데 이거는 따로는 게 아니고 그 산도 조절제라고 해가지고 초산나트륨 뭐 이런 거래요. 그래서 산도를 조절해서 좀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걸로 좀 들어가 있는 첨가물인데 이게 냄새가 조금 나다 보니까 좀 먹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. 그 시큼한 향 같은 거는 가열을 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. 근데 매번 이렇게 꿔먹지는 않고 저는 전자레인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. 그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또띠아들을 좀 사먹어 봤어요. 그냥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냉장 코너에 있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한 5장 정도 들었는데 한 3,000원 뭐 이렇게 4,000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금액적인 부분도 좀 만만치가 않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밀 또띠아 냉장 제품 아닌 냉동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 사가지고 와서 소분해 놓고 먹습니다. 이렇게 받은 통째로 탁 집어 넣으면 12장씩 들어있는데 12장에 다 붙어요. 떼기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처음에 소분을 한 2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해놓으면은 빼서 먹기도 편하고 괜찮아요. 좋더라고요. 그런데 팬에 굽거나 렌즈에 돌려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쪄서 먹는 게 최고야. 이거 보세요. 풀리지도 않아. 그렇다고 매번 쪄먹을 순 없잖아요. 이렇게 팬에다가 앞뒤로 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카레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다이어트 한다면서 무슨 가래에다가 또띠아를 찍어 먹고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요거 간 슴슴하게 해서 먹으면은 포만감도 있고 맛도 괜찮고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저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또띠아에 뭐 싸먹을 때는 기름기 많은 고기 안 하고 돼지 뒷다리살 사요. 이 뒷다리살이 금액 대비 굉장히 양도 많고 좋거든요. 단백질이 많고. 그래서 이렇게 싹 재워놨다가 이거 달달달달 볶은 다음에 싸먹으면 맛있고요. 제육볶음, 김치찌개에 뭐 어울리지 않는 게 없어요.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돼지고기 부위라고 생각해요. 저 이걸 4근에 10,000원 줬어요. 정육점에서. 굉장히 좋죠. 자, 이제 재워놨으니까 달달 볶아갖고 좀 싸먹어볼까요? 남편이 매콤한 걸 좋아해가지고 고춧가루만 넣고 좀 볶긴 했는데 그냥 간장 양념으로 해서 그냥 볶아서 드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그 두 장짜리 꺼내가지고 30초만 친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나오는데 요거 너무 오래 두시면은 요 상태로 너무 오래 두시면은 굳어요. 친 한 다음에 바로 싸 드시면 되겠어요. 요렇게요. 배고프니까 아주 그냥 엄청 손이 빨라져. 고기하고 콩하고 요리를 한 다음에 또띠아에 말아가지고 먹는 브리또가 있고요. 또 피자처럼 또띠아 위에다가 가진 채소나 뭐 이런 거 햄 같은 거 넣고 피자 치즈 올려가지고 구워 먹는 또 피자도 있고 또 채소랑 이런 거 치즈 같은 거 넣고선 싹 감싸가지고 구워 먹는 퀘사디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먹기 제일 편한 거는 채소 싹 썰어가지고 또띠아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말아서 먹는 거 그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. 말아서만 먹자니 또 그게 솔직히 조금 그래가지고 샐러드 또 하나 준비합니다. 이 또르띠아는 밀가루로 만든 거여가지고 튀겨서 먹으면 또 바삭하니 맛있습니다. 약간 만두피 같은 그런 느낌? 얇게 썰어가지고 170도 온도 기름에다가 넣고 사사사 뭉치지 않도록 사사 이렇게 좀 펼쳐져주면 조금 있다가 애들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겉이 바삭해져요. 그렇게 긴 게 잘 깨가지고 샐러드 위에 얹어서 먹으면 되겠어요. 우유에다가 유산균 넣고 발효시키면 요거트, 생크림에다가 유산균 넣고 발효시키면 사워크림. 지금 얹은 거 사워크림이에요. 새콤하니 맛있죠? 샐러드 할 때 발사믹 식초나
아니면 레몬즙 같은 거 많이 넣으시잖아요. 그것처럼 상큼한 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자, 우리 띠아가 이제 얼굴 좀 보여드리고 인사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꽃단장 중이에요. 그렇죠, 얼굴 좀 보여준다. 그렇지, 그렇지. 요렇게요. 자기 많이 애용해 달래요. 함께 하자고요.